굿모닝 마켓입니다.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. 이 말을 들으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코끼리를 떠올리곤 하죠. 금리 인하 기대를 줄여야 한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또 강한 고용보고서에 언제 금리를 낮출지 타이밍 생각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.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낙폭을 어느 정도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다우지수 0.71%, S&P500은 0.32% 떨어졌고 나스닥도 0.20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빅테크 종목이 등락이 엇갈렸습니다. 애플이 0.98% 오른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%대 하락했고요. 엔비디아는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$800로 제시했다는 소식에 4%대 강세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그나마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급등했던 메타는 3%대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더 금리에 민감한 전기차 업체죠. 테슬라 3%대 하락 보였습니다. 장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파월 의장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. 파월 의장은 전날 CBS와 인터뷰에서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더 줄여야 하고 인플레이션이 2%대까지 떨어진다고 확신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FOMC에서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. 최근 골드만삭스도 전망을 바꿨죠. 3월 초 첫 금리 인하를 내다보던 골드만삭스가 5월 이후에 더 늦게, 더 가파른 금리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고도 언급했습니다. 파월 의장은 코멘트는 다 아는 이야기의 반복이었습니다만 강력한 고용 지표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여러모로 어려워졌습니다. 그럼 이번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예 하반기로 밀렸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. 5월 금리 동결 확률보다 인하 확률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고용 서프라이즈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거란 시장의 심리가 강해 보입니다.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는 강력한 헤드라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고용 둔화를 가리키는 신호도 공존했습니다. 가계 서베이의 취업자는 2개월 연속 줄었고 또 평균 주간 노동시간이 줄면서 주당 임금은 오히려 2022년 초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. 완만한 고용 둔화, 꾸준한 임금 상승 압력, 더딘 물가 상승률 하락의 조합은 연준의 이런 신중한 스탠스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. 오히려 장중 시장을 더 하방으로 끌고 내려온 경제 지표는 1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였습니다. 53.4를 기록했는데 작년 9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별도로 발표된 S&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도 호조를 나타냈습니다. 해당 지표에 국채금리가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면서 시장 낙폭을 더 키웠었는데요. 이성을 되찾은 뒤 2년물 같은 경우 국채 수익률 4.4%, 그래도 야금야금 많이 올라왔죠.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.1%대에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물가 흐름이겠죠. 유가는 전쟁 리스크에 불안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여전히 $80 선 아래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. 깜짝 고용 지표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이에 따른 경기 연착륙 기대감 약화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. 간밤에 지수가 하락하고 또 변동성이 컸던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. 다만 각종 경제 지표를 종합해보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크게 흔들리지 않은 채 미국 경제가 탄탄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아직까진 우세합니다. 확실한 건 금리 인하 타임라인이 더 길어졌다는 것인 만큼 그간 시장 변동성을 견딜 수 있도록 호흡을 늘리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.